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는 함께하는 신이 있습니다. 오늘도 신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분이요, 카울 신앙의 강주 천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귀한 얘기를 나눌 신도 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오신 손님은 제가 못 뵀던 분인데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신데 누구시죠? 내가 스타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알지? 내가 개그 코드가 있는 거. 우리 현역 개그맨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인생을 바꿔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찾았습니다. 저는 개그맨 김수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수민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죠? 네. 잘생겼다. 아 저요? 왜냐면 카메라가 아니에요 진짜요? 진짜 왜냐면 개그맨 하면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. 네. 흔하게 대표로 알고 있는 옥동자. 아시죠? 너무 극과 극인가요? 원래 인생은 단짠 극과 극이야. 끝에서 끝을 막 달려. 그분은 짠 거 저 단 거고. 단한 거죠. 네, 수민 씨 아빠 개그맨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배우해도 될 것 같은데. 아 원래 제가 사실은 개그맨 출신이고. 개그맨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배우 쪽도 연기 쪽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거 아니면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거야? 하면 드라마나 영화 하면 좋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이제 말로만 이제 프로필을 부른다 하죠? 프로필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. 오늘 1월 1일 신도님은 첫 발자국으로서 떼드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.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인생의 첫 발을 천무와 함께. 좋죠. 원래 이렇게 무당을 안 믿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딱 와서 녹화 전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 이게 백발백중인 것 같아요. 아 진짜? 들었구나? 아 들었죠. 들었는데 카톡 하다가 들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. 그죠. 내가 오늘 우리 수민 씨 스타를 꿈꾸고 있는 우리 수민 씨를 보니까 내가 우리 이제 회장님 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. 선생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. 아빠 이거 알지? 예, 내가 기억나요. 이게 아빠랑 처음 내가 무당되고 처음 산 내 돈 15만원 거금을 주고 이게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어. 오부자라고 되게 핫해갖고 징을 살 줄 모르니까 불교사를 가잖아. 가장 비싸고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준징이 이거다. 이게 한 13, 14년 됐을 거야. 오 되게 좀 진품명품에 나올 만한 그런 그래 이게 나를 해달라고. 내가 이 징을 가지고 무당이 되고 진짜 첫 정성을. 아빠 알지? 제가 그렇겠죠. 이제 안 쓰세요? 아 보관하고 있어요. 기념으로. 이제 다른 징을 쓰고 있어요. 징이 악기예요? 근데 왜 징이 묵은지 몰라가지고. 아 진짜? 네. 제가 설명드릴게. 악기는 맞습니다. 악기는 맞는데 이 징에는 신령님 기운을 복돋우는 거야. 신령님을 모시는 거야. 모시고자 우리가 이게 울림입니다. 이렇게 울리면 신이 막 내려. 이 신이 지금도 와 계시나요? 아까부터 와 계셨거든. 그러면은 이 짐으로 혹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기도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.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. 그 중에서 다들 뭐 우리 부모님 마음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의 문제라서 학업의 문제가 있어갖고 좋은 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하고 기도하면서 해서 제가 소원을 이뤘어요.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태까지 쭉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. 그럼 그때 소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? 완전히 그때 이루었어요. 왜냐면 그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 징을 사서 이 징을 가지고 무당으로 처음으로다가 첫 기도를 징을 가지고 하는 첫 기도를 했고 그때 자손을 삼은 게 첫 자손 신의 자손으로다가 1호 자손을 삼아줬지. 그래서 나한테는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일들이 이 징 많죠. 네, 그렇죠. 덕분에 학교도 합격했고 근데 지금은 나와서 지금은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. 아 지금 미국 가시는 거예요? 예.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하면 진짜 여기 다 뒤집어 깜짝 놀래져가고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. 그냥 세계적인 기업에 다닙니다. 세계 1위 기업에 지금은 이제 학교 생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인으로. 혹시 그 기업이 G로 시작된 거 아니죠?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. 아 와 네. 리스펙입니다. 그래서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
정말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동이네요. 어, 그리고 아, 처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네. 참 가슴이 되게 벅차오르고 되게 먹먹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네가 수민 씨 네. 오늘 저하고는 이제 일일 신도님이시지만 어, 처음 우리 회장님을 맞습니다. 만났었을 때 네. 그때 그 느낌에 그 생각이 들어. 맞습니다. 되게 잘 될 것 같나요, 저도? 어, 나한테 징으로다가 기도 한번 하시면 뭘 알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아, 약간 어, 저번 저번주 넘어가네요. 어. 오늘 수민 씨가 네. 처음이잖아. 네. 어, 인생은 처음이 중요하거든. 제 아, 경험이. 처음과. 어. 그래서 나는 오늘 어, 이게 야 이거 다 맺었네. 이게 뭐냐면 네. 제가 처음 신을 받았을 때 입었던 신복입니다. 오. 요즘 이런 거 어디 가서 호랑이 기운이 막 겁나 나오죠. 이게 이 신을 이렇게 신굿을 이렇게 해서 가릴 때 한복을 입는 줄 몰랐던 거예요. 그때 이제 저한테 신을 내려주신 분이 지금 불교사 있지. 불교사를 가서 8만 원을 주고 네. 이 옷을 한 벌을 사준 거야. 일단은 그러면 이제 신굿을 하셨으면은 아예 처음으로 그런 무당이 되셨을 때네요. 어, 아기 때. 어, 그래서 와. 의미가 어, 눈물 나네. 갑자기 이 옷 만지는데 진짜 옛날에. 어, 울컥울컥 눈물 난다, 진짜. 어. 거의 몇십 년 전 아니에요, 그죠? 어, 오빠, 나, 자꾸 나이가 공개된 것 같아요. 맞아, 몇십 년 전이야. 그 사이에 선생님, 우리 많이 같이 늙은 것 같아. 너 주름이 생겼어. 어, 그때 애기였었고, 그러고 어. 그랬는데, 왜냐면, 세월에, 세월이 많지. 아빠랑 이렇게 만나서 세월이, 에이, 그죠? 에이. 그래도 나 그때 되게 탱탱할 때 만났는데, 우리 같이. 같이 늙어가니까. 같이 늙어가는 어, 것 같아. 그렇네. 맞습니다. 어. 이렇게 손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출출한데 간식이라도 갑자기요? 갑자기 뜬금없이 왜냐면 원래 어. 인생은 뜬금없는 거야. 오빠 오늘 나 만날 줄 몰랐듯이 그치? 수민씨? 맞지? 간식 먹으면서 선생님 이렇게 네, 그랬으면 네. 좋겠네. 네. 자 간식 여기 갖고 왔는데 제가 어 귀엽다 곰 어 이거 그건데? 초코로 케이크인데? 예,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. 네.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우리 애기씨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초코 케이크. 이겁니다, 여러분. 근데 이 네. 초코 케이크 우리 애기씨가 제 동자 애기씨가 최고 좋아하는 게 이 신굿을 할 때 옷을 산신복이지. 입자마자 애기씨가 탁 와갖고 에펠탑 파리르 바게트 하면 요거가 초코로 케이크 어떻게 입거든? 뭐가 어떻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게 있다고 애기씨가 그 초코 케이크를 얘기를 했어. 너 그거 사갖고 오면 내가 너 원하는 거 이뤄줄게. 와 진짜 그때 초코 케이크를 사갖고 왔는데 애기씨가 말한 그대로 케이크에 이렇게 생긴 거지. 하얀 거에 파리바게트 뭐 써있고 어디에 위치에 애, 있는 진짜 그 초코 케이크를 사갖고 파리바게트를 갖다 그 초코 케이크에 있더래. 그래서 막 해놓고 첫 짝도를 탔잖아. 와 첫 작두를 타고 딱 내려와서 한 게 뭔 줄 알아?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신이 실려서 애기씨가 실리니까 이거를 끌어 이렇게 끌어안고 이거를 막 퍼먹었어. 그래서 이 초코 케이크 내 인생 케이크 우리 애기씨가 좋아하는 인생. 그래서 아 초코 케이크 가면 또 케이크 하면 또 사연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,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우리 대스타를 꿈꾸고 있는 김수민 씨와 우리 신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신과 함께 신도와 함께 안녕.